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이 시간에도 어제 1.7%대까지 레벨을 높이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루는 이 부분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졌고, 간밤에는 다시 한번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드러났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부양책이 계속 나오면서 국채 발행,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간밤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바이든의 대규모 부양책과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미국장은 소폭의 하락을, 또 원자재 시장은 역시 하락세를 전반적으로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강세에 이어지는데요. 페이팔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CBDC라고 하죠.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중앙은행발의 디지털 화폐, 그것을 담는 디지털 지갑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사업 목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주가 흐름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유한타 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독일 장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미국 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좀 부진하지만 다우와 S&P가 최근에 번갈아 가면서 고점 경신이 나왔습니다. 간밤 글로벌 동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는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선진국의 흐름 자체를 보면, 미국 증시 특히 이 중소형주 관련된 쪽과 또 나스닥 중에서도 초대형주들, 나스닥 100에 대한 매력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추가로 보면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최근에는 유럽 쪽에 자금이 좀 몰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 지금 3월 말까지 어떤 변동성이 계속 좀 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소형주가 어제 그 전날 급락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일어나면서 1.7%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10년 국채 금리가 1.774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안정을 찾으면서 1.71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나스닥도 많이 하락을 하다가 반등 어느 정도 해서 거의 약보합세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또 스웨즈 운하 재개에 따라서 앞으로 원자재 가격의 어떤 안정세에 대해서도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가 좀 더 강세로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에 마이너스적인 요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인프라 관련 투자에 대해서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산업재 관련 섹터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어저께 바이든 정권에서 어떤 기후변화 관련해서의 투자 계속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만들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가들이 아주 큰 폭을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두 달간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쨌든 기후변화 관련된 투자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이 선택을 하실 때 실적이 좋아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대적인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업종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좀 조정을 겪으면서 고평가가 다시 이제 낙폭과대로 바뀌는 그러한 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의 신재생 에너지주의 강세, 과연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바이든 인프라 투자에 신재생 에너지주는 큰 반응은 없었는데, 오늘장 우리 장도 미국장과 동조화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양대 시장은 주요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마감이 되는 또 힘을 보였습니다. 1% 내외 상승이었는데요. 오늘 전략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이 흐지부지하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첫 투자하시는 분들이 올해 연초에 많이 시장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3개월가량 시장의 변동성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주가가 이평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글로벌 시장을 오히려 선두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인프라 정책 기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어제 6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이 경기 부양책 기대감은 당연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지향적인 국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환율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해 기대치 이런 부분들 감안했었을 때 추가적인 매도세는 많이 제한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의 3조 달러 부양책 규모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 집중이 되면서 토목, 친환경 산업, 물리적 인프라, 교육, 보건, 사회적 인프라 등등의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와 관련돼서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는 안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으나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1.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